이미 2주 전에 나왔던 이슈지만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이슈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저 PBR 관련주인 숨어있는 금쪽이를 우리 시장에서 찾아내는 건데요. 다른 글로벌 국가들보다 월등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PBR이 한 배 미만인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는 40% 넘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앞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오은영 박사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관련주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관련주들 오늘 리포트 통해서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호석유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의 실적은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은 1.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6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컨센서스를 45%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합성 고무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 부분에서 이 손익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꾸준히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줬던 금호폴리캠 역시 비수기를 맞아서 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5%나 급감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데 이에 작년 한 해 전반적인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된 재무 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에 4분기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4만 6천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금유석유 전장에는 10%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12만 6,700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보합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4,3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방산 관련주인 풍산인데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1.5%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6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에서는 5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에는 동해 가격이 3% 정도 하락이 있었고 또 원달러 환율도 내렸지만 이 재고 평가 손실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산 쪽은 뭐 두 말할 것 없이 좋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방산 쪽의 매출이 9,890억 원으로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4분기 동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앞으로 오는 26년까지는 동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격 자체는 저평가지만 앞으로 동의 가격 그리고 방산 쪽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6만 원 선으로 증권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풍산 전장에는 1.5% 오름세 보였습니다. 39,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1.2%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9,7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